다시 한량없는 주가신이 있습니다. 주가신이라서는 농작물을 받든 겁니다. 가가 가색이라고 농작물에 사람이 곡식을 심는 것. 침울가짜 곡식이라요. 가짜가 곡식을 받든 주가신이 있으니 이른바 유련승미 주가신, 시화정광 주가신, 생력이 용건하는 그걸 곡식을 먹음으로써 우리 얼굴도 좋아지고 침도 좋아지잖아요. 생력이 용건하는 주가신, 정기를 징장하는 주가신. 정기가 광성하다면 깨골도 먹고 군베이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별것 다 먹죠. 한국 사람들이 너무 약삭빨라가지고 말이에요. 못 먹는 게 없어요. 뭐 좋다면 파리도 그것이죠. 좋다면 파리 다 먹을 거예요. 딱지벌레 이제 좋다고 선전해야 돼. 나무에 그 지금 나무 파먹는 딱지벌레. 딱지벌레가 청력에 좋다 하면은 뭐 산에 가서 딱지벌레 다 잡아먹을 거예요. 징장 정기하는 주가신, 보생 근과를 하는 주가신, 묘엄 환계하는 주가신, 윤택 정화하는 주가신, 묘향을 성취하는 주가신, 보는 자마다 다 좋아하는 애락하는 주가신, 이구정광인 주가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그분들도 다 대의 성취를 얻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다 대의 성취를 얻었다. 큰 기쁨을 성취했다는 그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주화신입니다. 강신, 낙동강, 두만강 모두 그런 한강 봤던 귀신들이요. 다시 한량없는 하천을 맡은 귀신이 있으니 이른바 보발신류 주환신, 보결천간 주환신, 이진정한 주환신, 시방변후 주환신, 구호중생 주환신, 무열영광 주환신, 보생환희 주환신, 광덕성당 주환신, 광조보세 주환신, 해덕광명 주환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한량없는 수가 있었으니 그분들이 다 부지런히 자기를 하여 중생을 이케 하니라. 하천이 굉장히 좋죠. 물에 가서 목욕도 할수 있고 세탁소 갈수 있고 그것 가지고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지요. 부지런히 자기 한다는 것은 그 생각을 갖는 겁니다. 여러 중생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죠. 주하신들이 그래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니라. 주해신이 더 높죠. 동해, 남해, 넓은 바다의 귀신이요. 다시 한량없는 주해신이 있으니 이른바 출현보광 주해신, 성금강당 주해신, 원진이구 주해신, 보수궁전 주해신, 길상보월 주해신, 묘화용계 주해신, 보지광미 주해하신, 보렴화광 주해하신, 금광묘계 주해하신, 해존대음 주해하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모두가 열의 공덕대회로서 그 몸에 충만하니라. 글씨가 다르죠. 열반경 그 글씨하고 좀 다르잖아요. 한 사람 글씨도 다 썼다고 누가 그렇게 알레를 할때 그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다 써요? 고려 대장경을 쓸때 여러 사람이 필경사 수백 명이 붙어가지고 쓴 거라서 글씨체가 좀 비슷하기는 해도 조금씩 달라가지고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나 그때 그 고려 때 글씨 쓰는 필경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글씨가 또록또록하게 이렇게 한 것은 똑같아요. 열반경하고 조금 글씨가 다르잖아요. 다시 한량없는 주수신이 있으니 불귀신이라요.
이는 바 보흥운당 추수신 물귀신은 물에 빠져가지고 물귀신이 된다면은 다른 사람 넣어놓고 나간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지러 가다 죽는 수도 있고 물에 빠지면은 다른 사람이 또 물에 빠져야 나온다고 그런 속담이 있죠. 보흥운당 추수신 해조운음 추수신 묘색 윤계 추수신 선교 선복 추수신 선복이라 해서 소용돌이 치는 겁니다. 물이 돌아 빠지는 거 이구 향격 주수신 복교 광음 주수신 저기 저 영도다리 같은 게 다 복교 광음이요. 영도다리 이거 사람들이 수만 명이 건너가고 얼마나 좋아요. 지족자재 주수신 정의선음 주수신 보현 위광 주수신 후음 변해 주수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할 양이 없었으니 항상 일체 중생을 부지런히 구하여 이익을 했느니라. 그 다음에 이제 주화신입니다. 다시 무수한 주화신이 있으니 아까는 수신이고 여는 화신이죠. 불규신 주화신은 바로 조왕신 같은 게 주화신이죠. 조왕 대신 조왕신이 부엌에 불때는데 부엌귀신이죠. 불귀신 이른바 보광염장 주화신 보집광당 주화신 대광보조 주화신 중요궁전 주화신 무진관계 주화신 종종여만 주화신 시방궁전 여수미산 주화신 시방궁전이 수미산과 같은 그런 불을 맡은 귀신이란 말이죠. 유광이 자재 주화신, 광명파암 주화신, 뇌음연광 주화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가히 말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분들이 모두가 등이 가지가지 광명 주화신은 불이 광명이 빛이 나죠. 그러니까 한량없는 광명을 등이 시연하여 중생으로 가여금 열렬을 재멸케 하니라. 불은 뜨겁지만은 중생의 뜨거운 그 고통을 번뇌를 다 없애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말이죠. 아까는 화신이고 이제 풍신입니다. 지수화풍이 다 나오죠. 지수화풍 공이 다시 한량없는 바람을 맞던 풍신이 있으니 이른바 무예광명 주풍신 보현용음 주풍신 표격운당 주풍신 정광장음 주풍신 영릉갈수 주풍신 희미능이 물을 당한다. 바람이 늘 불면 물이 증발돼가지고 물이 줄어져. 가물 때는 막 물이 줄어지고 비 올라오고 하면 물이 막 줄대요. 수세식 변소에도 비 올라오면 물이 이렇게 찬 것이 마치 줄어버리잖아요. 그 풍화작용이 바람은 이렇게 힘이라 영릉 갈수라 비 올라오고 갈 때 수세식에 그 물차인 것이 많이 줄어버리지 않아요? 그와 같이 바닷물도 좀 줄고 강물도 좀 줄고 그래가지고 큰 홍수가 나중에 이제 올라갔다 비가 내리면서 또 되지요. 대성변호 주풍신 수초 가지 초자요 나뭇가지 수초에 그 상토를 뒤로는 수계 주풍신 소행이 무예하는 주풍신 종종광 궁전 주풍신 바람이 잘 불면은 여기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고 저 중국에서 몇 마리 밖에서 바람이 불면은 이쪽에 황사가 날라오죠. 황사 현상 그게 바로 소행 무예라요. 종종 궁전 주풍신 대광 보조 주풍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할 양이 없으니 다 부지런히 아만의 마음을 산멸하니라. 중생들이 내놓으라 하는 그런 교만을 부리는 그런 마음을 주풍신이 다 없앤다 말이야. 바람이라 해서는 없애는 작용을 하죠. 불과 바람은 없애는 작용을 주로 합니다. 하풍이 지수보다 지수 하풍 할 때 하풍이 더 풍화작용
또 소멸하는 그런 소화작용, 그것은 화풍이 주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량없는 허공을 맡은 허공신이요, 수녀다 주공신이 있으니 이른바 정광보조 주공신, 보유심광 주공신, 생길상풍 주공신, 이장안주 주공신, 광보묘계 주공신, 무예광념 주공신, 무예승력 주공신, 이구광명 주공신, 심원묘음 주공신, 광변시방 주공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그분들이 마음에 다 때를 떠나서 광대하고 맹결하니라. 허공같이 깨끗한 것 없죠. 요즘에는 하도 공해가 심해서 허공도 나쁜 냄새가 나지만은 허공 자체는 텅 비어서 참 맹결한 거지. 다시 한량없는 주방신이 있으니 주방신 때문에 그것이 이제 저 이사 갈 때 방이 보는 겁니다. 그 예? 대장군 방 무슨 저 오구 삼살방, 어? 오기 삼살방이거든. 그걸 오구 삼살이라고 해요. 오기가 있어요. 다섯 귀신 세 가지 살, 오기 삼살방, 대장군 방 이런 게 다 주방신의 연신 소재방이라고 달력에 나오죠. 연신이 있는 방위. 해마다 바뀌지 똑같지를 않아요. 그게 주방신들이. 비무장 지대를 지키는 주방신도 있는데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면 그 비무장지대 주방신은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야 돼. 그렇지 않아요? 38선을 지키는 지금 주방신도 있지만 38선이 무너져가지고 같이 남북통일되어버리면 그거 없어져야 되죠. 차장이 없어지듯이 그냥 돈통에다 돈을 넣어버리니까 차장이 필요 없이 차장이냐는 거 없잖아. 차장이 없어져서 좋을 것 같지만 그것들이 어디에 또 가느냐 하면 유흥가에 가요. 그런 데가 또 취직하잖아요. 이른바 한량없는 주방신이 있으니 이른바 변주일체 주방신, 보현광령 주방신, 광행장엄 주방신, 방위를 받든 동서남북, 동방서방, 남방북방 하는 거, 주행 불례하는 주방신, 영단 미혹하는 주방신, 보유 전공 주방신, 대운당음 주방신, 계목 무란 주방신, 보관 세업, 세업을 보관한다. 세업이라는 것은 세상의 업도 세업이고 대대로 그 가문에서 물려받은 그 업도 세업이죠. 업을 삼세하던 불복 기약이라. 의원도 삼세가 아니면 그 약을 먹지 말라고 하는 그것도 다 일종의 체업이죠. 소화에 나오죠. 이 말이. 의원이 삼세가 아니거든 그 약을 먹지 말 것입니다. 경험이 있어야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때까지 그렇게 하면 삼세죠. 그렇게 대대로 의원을 하면은 사람을 많이 경험해 가지고 그 약을 잘 쓴다거든. 그런데 이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런 간판을 붙은 데가 있대요. 참새 한의원이다. 석곡 선생은 이
참새가 복희실농 황제 이 사망새를 말해가지고 사망 복희실농 황제 이 거기에 밝은 그런 복희실농 황제 그분들이 야그 첫 것이가 기조가 되지요. 그래서 복희실농 황제 그 사망 삼세의 밝은 의원이라야 된다고 석국 선생은 그렇게 해석한다고 가대요. 그러나 이제 원래의 해석은 삼대 대세자 의원이 삼대가 아니거든 그 약을 먹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으로 이제 그것도 세업으로 물려받은 거죠. 그것도 일종의 세업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행업도 세업이고 대대로 물려받은 것도 세업이고 세업을 보관하는 주방신 주변인 유람하는 주방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능히 방편으로서 널리 광명을 놓아서 지방세계를 항상 비춰서 상속하여 끊치지를 아니하니라. 다시 한량 없는 주야신이 있으니 53 선지식에 주야신이 많죠. 밥맞던 귀신 더 수입을 많이 올릴 거예요. 유흥가에서는 이른바 보덕경광 주야신 희안관세 주야신 호세정기 주야신 밤에는 전기를 남발하니까 세상의 전기를 보호해 줘야 하거든. 또 적정해음 주야신 보현길상 주야신 보발수화 주야신 평등호육 주야신 유희쾌락 주야신 재근상희 주야신 출생정복 주야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다 그분들이 부지런히 정법을 닦아 익혀서 법으로서 낙을 삼으니라. 다시 한량 없는 주주신이 있으니 밤 맞던 귀신은 주야신 낮을 맞던 귀신은 주주신 주주신 중 아수라 가루라왕 긴나라 나오죠. 약찬계가 별것도 아니에요. 이거 하음경이 나오는 목차 몇 개씩 해가지고 약찬계라고 하지. 인도 사람들은 그 구상력이 대단하죠. 중국이나 이 동양권에서 이쪽에 한국이나는 주야신 주주신은 아예 생각지도 못한 거지요. 산신 토신 뭐 것이 수신 뭐 그런 것이나 말을 했는데 불경에 보면 주야신 주주신이 나오잖아요. 밤을 맡은 귀신도 있고 낮을 맡은 귀신이 있다고. 그 이른바 시현궁전 주주신 발기해양 주주신 낙성양음 주주신 향화묘광 주주신 보집묘약 주주신 낙자희목 주주신 보현제방 주주신 대비광명 주주신 선근광조 주주신 묘화영락 주주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그분들이 다 요법에 능히 신혜를 내어서 항상 함께 정근하고 궁전을 음식하니라. 아, 번째번에 내가 그거 안 쓴 거 이제 그전에 가면서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던데 이제 터뜨려야겠네요. 이태백 시에 이 넉자를 지금 그전에 썼죠. 주주신에서 또 생각이 나지. 요관 폭포 교장지입니다. 다른 건 다 맞고 이거 다음에 그거 했었죠. 일조 향로 생자연 일조 향로 생자연하니 요관폭포 교장천이라. 그 다음에는 그대로고요. 요관폭포만 넉자만 더 써놓으면 되지요.
멀리 폭포수를 바라보며 장천을 걸어놨더라. 긴 냇물이 허공에 걸려있더라. 여산폭포? 여산폭포에 대해서 이태백의 시 가운데 여산폭포가 얼마나 높던지 비루직하 삼천척하니 날아서 막 삼천척을 그러니까 은하수가 구말리양천에서 떨어진 것 같더라. 해가 향로에 비치면 하로 도자요. 용광로 하는 도자를 쉽게 쓰는 겁니다. 용광로 도자. 원칙은 이렇게 써야지. 쉽게 쓴 거지. 해가 향로에 비치면 붉은 연기가 향불 연기가 막 나지요. 그와 같다는 그 말입니다. 폭포수가 이렇게 불이 떨어지니까 불 떨어지면 불살 그 물 그 증기가 물기운이 이렇게 허공으로 일광에 비치면 무지개 같이 그냥 연기같이 향불 연기같이 그렇게 난단 말. 그러니까 폭포수가 높고 아주 거창한 폭포수라야 그렇게 되지 않아요? 먼 아주 것이 저 우지갯살처럼 연기같이 이렇게 나니 멀리 폭포를 바라보며 긴 냇물을 허공에다 걸어놨더라. 요관폭포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꽝 막혔는지 말이야. 다시 한량없는 아수라왕이 있으니 아수라는 싸우기 좋아하는 족속입니다. 전쟁을 좋아하고 또는 것이 성을 잘 내고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툭하면 싸워요. 제석천왕하고 같이 싸우는 왕이라요. 천주하고 맞먹는 왕이니까 대단한 실력을 가진 아수라요. 아수라는 하늘이 아니다. 하늘과 같은 실력을 가졌지만 하늘과 같은 착한 마음과 복이 적다고 해서 비천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늘이 아니다. 아수라는 비천이 비천. 수라장 가는 것은 이 아자를 빼고 수라장이라고 그래요. 수라의 장면. 비천. 아수라가 있으니 아수라왕. 이른바 나후 아수라왕. 나후 아수라왕 그분이 태양과 달을 가리우면 일식월식이 된다고 하는 그런 아수라요. 비맞을 따라 아수라왕. 비맞을 따라 아수라왕 향수의 깊은 데서 서 있으면 얼마나 키가 크던지 배꼽 뺏기 안다요. 엠덴 해연 같은데 깊은 히말라야 산보다 더 높은 더 깊은 그런 바다에 서 있어도 배꼽 뺏기 안 돼요. 키가 엄청나게 큰가 보죠. 몇천 미터, 만 미터도 더 된가 보죠. 몇만 미터 된가 봐요. 몸의 길이가. 비마질 따라 아수라왕, 교환술 아수라왕, 대관속 아수라왕, 대력 아수라왕, 변조 아수라왕, 견고행 묘음 묘장음 아수라왕, 광대인해 아수라왕, 출현 성덕 성덕을 수승한 덕을 출현하는 아수라왕, 묘호음성 아수라왕.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모두가 이미 정근하여 암만과 모든 번뇌를 및 모든 번뇌를 최복했느니라. 꺾어서 없앴느니라. 이 아수라는 불법에 선근공덕이 많은 아수라죠. 팔부성중이죠. 지금 아수라부터 팔부성중 친장단에 나오는 다시 불가사의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그 수 가루라왕이 있으니 가루라는 용을 잡아먹는
금시조라요. 금시조가 가루라요. 금시조라고 번역합니다. 가루라가. 그야말로 인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이렇게 추상력이 발달되었는지 말이야. 이것도 이쪽에서는 생각도 못한 새 아니요? 금시조라고 금빛 날개가 달린 새인데 용궁에 들어가서 용을 잡아먹는 거예요. 용을 잡아먹는 새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그냥 저 높은 수미산에서 딱 있다가 칠금산이나 수미산에 있다가 바다에 들어갈 때 단숨에 확 그냥 휙 하면은 그냥 총알같이 더 빨리 들어가요. 그럴 때 바닷물이 쫙 갈라지면 그 들어가서 용을 잡아먹는다고. 중국에는 금시조라는 말조차도 없는데 장자 남화경에 보면은 대붕새가 있죠. 대붕새. 이기붕 붕자. 예? 대붕조. 대붕새가 구말리장천에 단숨에 날아간다고 장자 남화경에 나오잖아요. 대붕새가 바로 금시조 같은 거지. 장자가 그냥 추상으로 그렇게 말을 한 거지만 그분은 가루라왕 그런 것을 알고 있었는지 그런 새가 참으로 있는 것으로 그냥 신화로 꾸민 것이 아니고 실제 그런 것을 알고 했는지는 몰라도 그 대붕새가 가루라왕과 비슷한 그런 새라요. 구말리장천에 북쪽 바다에서 남쪽 바다로 단숨에 그냥 가잖아요. 이른바 대속질력 가루라왕, 무릉계 보계 가루라왕, 청정속질 가루라왕, 신불퇴전 가루라왕, 대해처 섭지력 가루라왕, 견고 정광 가루라왕, 교엄 관계 가루라왕, 보첩 시현 가루라왕, 보관 해 가루라왕, 보음 광목 가루라왕,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부사의 수가 모두가 이미 대방편력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을 잘령이 구호하고 섭취를 하니라. 구섭을 하니라. 구원에서 껴잡아 준다 말이죠. 다시 한량없는 긴나라왕이 있으니 이제 이것도 처음 듣는 말이죠. 이쪽에서는 전혀 못 듣는 말입니다. 중국 천지에서는 이쪽 동양권에서 긴나라 말은 없잖아요. 불경에만 나오지요. 긴나라는 제석천왕 악신이라요. 음악을 연주하는 음악신이 둘이 있어요. 제석천왕 제석천주 그분은 악신이 둘이 있는데 긴나라가 있고 음악신이요. 건달바가 있고 밑에 보면 건달바가 나옵니다. 건달바는 침향 후향이라고 번역하죠. 후자 발음은 후, 침향이라 구향이라. 이것도 다 악신이요. 제석천왕 둘 다 다 악신입니다. 이건 그 의신이라고 번역하고 긴나라 의심스러운 사람 같기도 하고 신 같기도 해서 의신이라. 한량없는 긴나라왕이 있으니 이른바 선해광명천 긴나라왕, 묘화당 긴나라왕, 종종장엄 긴나라왕, 여리후성 긴나라왕, 보수광명 긴나라왕, 견자가 흘러가는 긴나라왕, 최승광 장엄 긴나라왕, 미묘화당 긴나라왕, 동지력 긴나라왕, 섭복 악중 긴나라왕,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그분들도 모두가 부지런히 정진하여 일체법을 관찰하며 마음이 항상 쾌락해서 자제하고 유희를 하니라. 음악신들은 항상 기쁘잖아요. 그걸 좋아서 딴따라 신나게 노래하고 하니까 그분들은 쾌락하고 유희를 잘하지요. 그분들이 이 인간에 나오면 큰 가수나 음악 연주자가 되면 최고지요. 인기 독점하죠. 건달바하고 다시 한량없는 마우라가 왕이세니 마우라가는 뱀입니다. 뱀. 큰 뱀을 마우라가라고 해요. 대망이라고 그래요. 마우라가 큰 뱀이라요. 구렁이 대망이 구렁이 그 긴 몸을 그냥 뿍뿍 기다니잖아요. 또가리 감고 마우라가 왕이 있으니 뱀이라 뱀. 인도에 가니까 뱀 큰 뱀을 고라라고 가대요. 고라. 인도 사람들 그때 전군이 그러잖아요. 고라가 나와서 뭐 어친다고 고라라고. 이른바 선해 마우라가 왕, 청정 위엄 마우라가 왕 그런 신들이요. 또 청정 위엄 마우라가 왕, 승해 장엄 개 마우라가 왕. 묘목주 마우라가 왕, 여등당 유중 소기 대중에게 돌아간 바 귀구치가 되는 마우라가 왕, 최승광당 광명당 마우라가 왕, 사자억 가슴억자요. 사자억 가슴억자 마우라가 왕, 중요장엄음 마우라가 왕, 수미견고 마우라가 왕, 가해락 광명 마우라가 왕,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모두가 다 광대한 방편을 부지런히 닦아 익혀서 모든 중생으로 가여금 어리석은 그물을 영원히 없애니라. 다시 한량 없는 야차왕이 있으니 야차가 귀신이죠. 빨리 허공에 쏜살같이 다니는 거. 새별 것이 별이 이렇게 별똥 그걸 거시기에 저 무슨 책? 법계도 책, 법계 알립도 전번에 했죠. 거기 보면은 그 유성이나 비성이나 이게 다 야차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밤에 보이죠? 작은 별똥 그냥 나한테 얼마나 빨리 착나요. 야차들이 그렇게 제트기보다 더 빨리 날아다니는 귀신들이래요. 유성, 비성이 다 야차라고 그랬어요. 야차왕이 있으니 이른바 비사문 천왕 밑에 북방 천왕이요. 북방 천왕이 비사문 천왕인데 그 밑에 부하 야차왕, 자제음 야차왕, 엄지 기장, 기장이라 무기 아니요. 기장을 엄하게 가진 야차왕, 대치해 야차왕, 염한주 야차왕, 금강한 야차왕, 용건비 야차왕, 용격 대군, 대군은 바군이나 아수라군하고 싸울 때 그 대군이요. 아수라를 용격하는, 용감스럽게 대적하는 야차왕, 부자재 야차왕, 역괴 고산, 힘이 높은 산을 막 역도산보다 더하지 고산을 무너뜨리는 야차왕,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다 일체 중생을 부지런히 수호를 했느니라. 다시 또 한량 없는 대용왕이 있으니 이제 용왕이 여기 나오네요. 용왕 대신 이른바 비루박차 용왕, 사갈라와 사갈라 용왕, 운음묘당 용왕, 염구해광 용왕, 보고운당 용왕, 덕차가 용왕,
무변보 용왕, 청정색 용왕, 보온 대성 용왕, 무열례 용왕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이건 안욕달치 용왕이죠. 사갈라 용왕, 남해 용왕이고 이런 분들이 다 용왕들이죠.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그분들의 부지런 힘으로 구름을 일으키고 비련을 뿌려서 용왕은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열뇌를 소멸치 아니함이 없느니라. 다시 또 한량 없는 구반다왕이 있으니 구반다왕은 음낭이라고 번역합니다. 불알이 유난히 큰 그런 어깨에다 들쳐 메고 다닌다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신들도 있죠. 그리고 땅에서 걸터앉으면 꼭 걸터앉아야 되지요. 걸터앉을 준자 준거 준거라도 반영하고 이상하게 생긴 얄궂은 귀신이라요. 이른바 증장 구반다왕, 용주 구반다왕, 천장암당 구반다왕, 보요이 갱 구반다왕, 침과 포해 구반다왕, 미목 단음 구반다왕, 고봉해 구반다왕, 용건비 구반다왕, 무변정화안 구반다왕, 광대 천면 아수라안 아수라 눈과 같이 눈과 같고 하늘의 얼굴과 같은 이것도 다 천신에 속합니다. 계석천왕 부하들이다. 그런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다 무해한 걸림이 없는 법문을 부지런히 수확하여 대광명을 놓으니라. 다시 또 한량 없는 건달바 왕이 있으니 아까 건달바 왕 나왔죠. 음악신 계석천왕 부하로서 그러니까 놀기 좋아하는 사람 보고 옛날에 건달이라고 그랬죠. 한량들 노래 불고 춤추고 띠까닥하고 놀고 다니는 그런 건달패들 요즘에는 건달한 말도 안 쓰고 제비족이라고 제비라고 제비같이 생겼는가 제비족이라고 하잖아요. 건달방 기생 오라버지 건달방이 있으니 이른바 지국건달바왕 수광 건달바왕, 정목 건달바왕, 하관 건달바왕, 보음 건달바왕, 낙요동 묘목 건달바왕, 묘음 건달바왕, 묘음 사자당 건달바왕, 보방 보광명 건달바왕, 금광 수하당 건달바왕, 낙보현 장엄 건달바왕 그와 같은 등이 상수가 되어서 그 수가 한량이 없으니 모두가 큰 법에 깊이 심해를 내어서 환희하고 애중하여 부지런히 닦아서 게으르지 아니하니라. 그까지는 이제 신들과 팔부성중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월천자, 일천자, 태양신 또는 월신 별들도 나올 건데 별이 이거는 안 나오죠? 네?